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만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말씀이 온 세상을 밝히 밝혀 주시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광영으로 빛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들이 비춰나가며 빛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참으로 하나님 연약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희들을 키워주셨고 하나님의 권세로 저희들을 권능으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니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강건하여 이기리라고 주여. 말씀하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없으므로 따르지 못함으로 보지 못함으로 듣지 못함으로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혼란 속에 아버지 있나이다. 주여. 아버지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에 하나님 전 세계를 강타하는 정말 지극히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큰 육체들이 하나님 병들고 영혼이 떨며 그 바이러스, 작은 바이러스 앞에 불복당하고, 아버지여, 이 연약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이 강하다고 하였으나, 크다고 하였으나, 능력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 정말 지극히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전 세계가 공포에 휘말려 있나이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이 모든 공포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광영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은 크신 광명한 빛을 발하시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광선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그 광선의 빛은 세계를 강타시켜 주시므소 주심으로 인해서 이 아버지 연약한 이 작은 바이러스의 벌레 모든 것들을 퇴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광선으로 인하여서 모든 벌레들을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 우리 강남 대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늘날까지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세상의 빛으로 있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어둠에 비추셔서 아버지 하나님 강남대로 교회에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곳에서부터 광영이 비춰나가게 하시고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나가게 하시고 이곳에서부터 새로운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셨나이다. 이제 아버지, 새롭게 시작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시작되었다. 이제 새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시작되었다. 이제 새 일이 시작되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권능과 능력과 만세세토록 하나님의 광명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끈으로 묶어져서 하나가 되어서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며 먹으나 죽으나 주의 광영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지극히 작은 것에 놀라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우리 속에는 하나님 여호와 말씀밖에는 없나이다. 너무나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큰 환란을 아버지 예시하시고 지금 이 작은 지극히 작은 환란을 통해서 미래에 예시하시는 모든 큰 환란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훈련을 통해서 아버지 앞으로 올 큰 환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오는 환란은 이 미래 천대 만배가 될 환란 속에서도 풀무불 가운데서도 사자굴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작은 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문을 닫는 이 광경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앞으로 엄청난 환란이 올 때는 교회뿐 아니라 개개인 믿는 자에게 아버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날들이 다가올 때에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야. 믿는 자를 박해하는 때가 아버지 하나님 올 때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굳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로마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을 처형하고 가두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광경들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이 작은 아버지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질책을 받아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서부터 이런 바이러스가 옮겼다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질책을 받아야 되고 앞으로 아버지 이 교회들이 문을 아버지 속속히 닫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50년을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이 50년이 되었고 100년이 되었다 한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이 교회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고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생명을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벌레 앞에 굴복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잠깐 저희들에게 시련을 주셨으나 이것은 급속히 아버지 저희들 곁에서 멀리 사라질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이 나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 민 모든 십자가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강남대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고 서실 때에 능력과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어로 말씀을 잘하실 때 모든 나라가 편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해 뜨는 동남 아버지 동방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사탄이 마귀 앞에 굴복당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감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